몸에 좋은 제품 제가 가끔 소개해드리죠. 발효 구기자입니다. 구기자 차가 아니라 이 알약으로 먹듯이 아주 맛도 좋고요. 혈중 독소 제거하고 체중 감량 효과도 있고요. 혈당 수치 관리 아주 좋은데요. 구기자 좋은 거 아시죠? 이봉규 TV 파격 할인합니다. 전화하시고요. 애국 기업입니다. 아, 몸에 좋은 거예요. 동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아, 야, 이재명이 쫄았죠. 아, 목 감기로 일정 전부 취소를 했는데요. 이거 이재명이 이게 목 감기 때문에 일정 취소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요, 이런 적이 없어요. 대장동 재판의 여파인가요? 재판 때, 아, 간단치 않거든. 우겼는데, 겉으로는 뭐 큰소리 빵빵 쳤는데, 여파에다가 김남국이 이제 가상자산 이게 심상치 않은 것까지 터지거든. 아, 이게 나까지 치고 올라, 대장동으로 치고 올라왔는데, 뭐 다른 거 맞추는데, 막 그냥 우기고 막았는데, 막을 건 막는데, 남국이가 나한테 겨냥하는 건못 막겠다. 이런 겁이 날 겁니다. 왜냐면 그냥 괜히 이렇게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요. 일단 이재명이가 2009년 3월 달에 한번 하루 쉰거 외에는요, 웬만한 일이 있어도 쉬질 않아. 그렇죠. 눈 보세요. 그런데 지금 그때도 이제 상당한 이제 타격이 있었죠. 그때 뭐 여러 가지 뭐 재판도 뭐 물밀듯이 뭐 우려가 상황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한 번을 그랬는데 이번에 일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다 취소했습니다. 그다 취소했는 이게 이제 김남국이가 그러면서 취소 건강상 이유로 취소했다고 그래요. 지는 그럼 건강상 이유로 취소했으면 병원에 가서 지게 링겔 맞고 쉬든 아니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 될거 아닙니까? 아유, 나 몸살이 하나 죽겠다 이러고 그냥 보약이나 좀 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쓰리쿠션으로 남국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 오늘이에요. 오늘 쉬는데 오늘 윤리 지시에 이건 안 하고 일 일은 안 하지만 남국이 생기는 거야 지금. 아, 내가 뭔가 이렇게 쇼라도 해야 되겠다. 남국이를 어쩔 수 없이 얘는 간다고 보고 나하고 고리를 막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 감찰 지시. 왜냐하면 지금 윤리위에 지시한 건 뭐냐면요. 상임위가 열리는데 그 가상화폐 했던 거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또 터졌어요 어제 오늘. 그러니까 요걸 꼬투리로 잡아서. 근데 요거는 이거 가지고 꼬투리 잡을 사람입니까 이재명이가? 이까짓 거 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 남국이 코인 이게 지금 나오는 거는 나한테 지금 내가 막을 수 없는 게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이 남국이를 치면은 남국이가 유동규처럼 반발하죠. 그러니까 야 남국아 국아 야 조국이도 국이지만 내가 너 국이 아끼는 거 알지? 제인이는 조국이를 아끼다가 저러는데 나는 국아 그지? 너는 남국이야. 조국이 아, 남이 아닌 너는 남이 아니야 임마 이러면서 아주. 근데 이번에 내가 감찰 지시 안 하면 야 너구나 하고 그거 알잖아. 나 그거는 아직까지 안 불었는데 아, 지금 다 쑤시고 들어오고 앉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윤리위에 너를 이렇게 감찰하라고 지시하고 쇼를 해야 너구나 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국아 섭섭해하지 말고. 에이, 아니 대표님 근데 그것까지는 아직 몰라요. 난 밝히지도 않을 거고요. 나는 너를 믿지. 아유 근데 임마 지금 쑤시고 들어오는 게야 지금 네가 안 밝힌다고 안 밝히는 게 아니라 지금 다 저수지고 뭐고 지금 코인 너구나 하고 이거 있잖아. 나오게 생겼는데 지금 뭐야. 내가 쇼래도 할 테니까 너 그런 줄 알고 있어. 이건 뭐 감찰하는 거 별거 아니야. 그냥 너 그냥 상임위 도중에 이거 하나 트집 잡을 테니까 너 그냥 너 알고 있어라. 알고 있어 그냥. 아, 예 대표님. 그런데요 지금 심상치 않은 게 여우죠. 꽤 물이 안 돌면서 여우처럼 정치하시는 오세훈 시장도 지금 남국이 이재명 이거 걸고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 양반 보통에서 이런 거잘안 내놔, 안 내놔. 아이고, 김어준도 그렇게 쳐달라고 그래도 나중에서야 뭐좀 이랬지. 근데 이게 심상치 않거든. 오세훈 시장은요, 법률가 출신이에요. 시장 되기 전에, 법률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봐도 이거 그거거든. 그러니까 이재명, 김남국, 문재인, 아, 내로남불로 법치 무너, 아, 내로남불로 문재인하고 이재명 법치 무너진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무슨 내로남불 법치 무너져요. 남국 거지, 요거 살짝 끼었어요. 이 말에 저는 힌트가 있다고 봅니다. 요거는 오세훈 시장은 웬만해서 무리수를 두는 사람이 아니, 아예 무리수 두려면 자기 걸 던져요. 그래서 저 시장직 던 무리가 있는데, 요런 거 무리수 안 던지거든. 부정선거 자기가 당해놓고서도 절대 입 밖에 안 내잖아요. 때로!
부정선거 딱 오그르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서울시장 된 다음에도 있어도 입밖에 안 내잖아요. 어준이도 그런. 아이 뭐 그건 그러고 이거는 심상치 않은 게 김남국이가 지금 무슨 얘기가 전수조사가 돌아요. 전수조사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자 이렇게 전수조사하다 보면 다 터진다. 이건 이제 법률가로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은 이건 뭐 터질 수밖에 없고 이재명 측근들 친명계들 왜냐면 이게 딱 감이 잡히게 하죠. 게임 업체가 게임 관련해서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만드는데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정치 로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쪽 편들이야. 그래서 거기 로비를 하는데 자기네 그 게임 그 뭐 가상화폐 돈도 아니야 그때는. 그냥 우리로 말하면 그 뭐 1,000원짜리 한 장씩 이게 나눠주는 거야. 1,000원짜리 10장 줄까? 1,000원짜리 큰 돈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나눠준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돈이 이제 커진 건데 나눠줄 때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막 나눠줬지. 그러면서 꼬셨죠. 아 이게 이제 나중에 효자 됩니다. 큰 돈 됩니다. 이거 지금은 제가 만 개 드리는데 이 만 개가 지금은 뭐 2,300만 원밖에 안 하지만 가만 계세요. 이거 몇 달 후면은요. 아이 의원님 돈 여기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아니야. 우리 이런 거 좀 잘 좀 챙겨주세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을 것이다. 저는 추측할 수 있어요. 남국한테만 줬을까? 남국 지금 코인 자금을 게임업체로 받은 것 같다는 정황이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의심이 나오는 거예요.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남국만 이렇게 검은 돈을 먹었을까? 자금 출처 문제가 나니까 돈이 어디서 나서 코인 샀느냐. 이게 나오니까 이게 가장 뼈아픈 답을 못하잖아요. 자금이 나서 했으면 지가 돈이 없으니까 저수지에서 나왔을 거고 자금이 게임업체 거기서 그냥 코인을 줬으면 그게 그냥 부풀려진 거고 이래니까 전수조사를 안 되는 거예요. 조사라는 거 아시죠? 전부 다 조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 다 조사하면 누구도 조사해야 돼? 민주당 의원 누가? 이재명 어떡하야 이거 봐라. 어이구 우리 친명계 다 날아가게 생겼네. 친명계 다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나도 날아가게 생겼네. 이 전수조사에 완전히 고리 딱 아픈 거야. 중요한 일정들이었어요, 다. 지를 방어하기 위한 막 일정들이야. 전수조사 이게 나오니까 꼬꾸라졌는데요. 지금 민주당 청년 의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들 전부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라. 청년들이 뭣도 모르고 나오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깨끗하다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간단치 않아요. 이 청년 의원들하고 그다음에 보좌진들, 젊은 보좌진들, 국회의원의 보좌진들 같이 다 나오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 아 이것들이 기자회견 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 딱 듣고선 이재명이 야야 나 오늘 취소다. 일정 나 아파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 재판받은 거에 약간 후유증도 있는데다가 남구의 거 터져가지고 머리가 지금 아픈 판에 이게 카드가 막 나오는데 쫄리고 있는데 자기 당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하고 보좌관들이 이 딱 전수조사로 딱 치고 들어오니까 아 이제는 막을 수가 없겠구나. 전수조사하면 다 조사해야 된다는 건데 이 가상화폐가 왜 그러냐면요. 가상화폐가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뇌물을 받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게임업체라든지 하여튼 뭐 이거 현금보다 숨기기가 좋은 거니까 뇌물로 받아서 이것도 골치 아프지만 뭡니까? 자기네들이 정치자금이 저수지에서 그동안 있던 거 대장동으로 헤쳐먹은 거 백현동에 저수지에 있는 게 이걸 은행 송금해서 이게 못 나눠먹잖아요. 정치자금으로 이게 가상화폐로 돌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지금 가능성이 제기되잖아요. 그걸 전수조사하다 보면 친명계 사그리 가상화폐가 그렇게 갔다가 그렇게 오고 대선 전에 갔다 대선 때 오고 이렇게 이게 다 드러나면 이제 끝장난다고 보고 딱 휴가를 낸 겁니다. 야, 오늘 일정 취소. 이재명이 쫄았습니다. 쫄은 건 전수조사예요. 자, 이건 누가 드라이브를 거느냐? 지금 금융감독위원장 이복현, 윤석열 대통령의 이쪽의 오른팔이에요. 한동훈 장관 이거 가상화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미국에 가서 이거 협조체계도 구축하고 왔어요. 키를 딱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 야, 일망타진이다. 야, 하나하나 잡지 말고 일망타진으로 가자. 야, 복현아, 이거 가상화폐 금융거래 이거 전수조 쓰시고 동훈아 너는 이거 있잖아 미국에 가서 그때 해하고 다 해고 왔지 이거 해서 일망타진 아주 싹 잡자 이거에 깜짝하는 그 실눈 이재명이가 눈을 껍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해 주로 누웠어요. 어허 내일 나와서 또 헛소리 하겠지만 타격을 입은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 요 그냥 가는 겁니다. 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일망타진 예. 네.